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475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8일 오후 1시 40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저뭐 현대차 이런 게 아니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오늘 뭐 딱히 뭐할 말도 없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매법은 마지막에 한번 찝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 많은 이제 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럴 때 기다려야 된다. 일주일 전에 드디어 조금 매수 가격권이 온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무서워할 필요 없이 하락이 나오면 담아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언제죠? 8월 18일 날 찍었네요. 자, 8월 18일 언제일까요? 8월 18일. 자, 여기에요. 자, 여기서 제가 무서워할 필요 없다. 담자. 제가 볼때 여기 딱 21선 밑으로 딱 오는 요 구간대에서 샀으면 15만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사실은 크게 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로 나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없으면 회사가 무너진다. 자, 그만큼 대단한 양극재를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에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달 전에 찍은 거네요. 자, 두달 전에 언제죠? 6월 18일. 자, 6월 18일이면 언제일까요? 자, 6월 18일 뭐요 정도 되네요. 여기 되네요, 여기. 자, 뭐 여기서도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 없으면 안 되는 종목이다. 지금 2차전지에서 핵심적인 회사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의 완승, 양극재 최강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좀 떨어졌었을 때인데 7월 24일이죠. 언제냐? 7월 24일 여기에요. 자, 여기서 이제 찍었었는데 자, 뭐냐?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던 구간이 있어요. 자, 여긴 요 정도밖에 하락을 못 거쳤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자회사의 어떤 PMC텍 거기서 이제 자회사에서 이제 손실이 나오고 2차전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부분에서 손실이 좀 많이 났죠. 원래 하는 사업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한번 재무제표를 털어버리는 시간을 가져갔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이제 쭉 이제 우상향적으로 가다가 이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개미들이 가져가기 굉장히 좀 편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 좋기만 해서 더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매수 최저가에 대한 고민. 자, 이게 이제 여기엔 들어가야 돼요. 매수 최저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최고의 분석가가 뽑은 2차전지 최고의 종목. 이런 종목에서 손실 날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고의 양극재 전문 기업 NCMA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까지 해서 그리고 뭐 니켈 뭐 9대 1대1 비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양극재 특허 뭐 특허도 보여드린 적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좀 많은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 SDI, LG 화학까지 줄줄이 호재가 가득한데, 자, LG 화학의 호재도 굉장히 많고요. 삼성 SDI의 호재도 굉장히 많아요. 자, LG 화학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LG 화학, LG 화학도 조금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은 지금으로 이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단가 관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터지는 건 2021년을 기점으로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좋은 매수 가격권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월급 타면 조금씩 넣어주시고 그런 이제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양극재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양극재를 지금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국내 최고의 뭐 SK 이노베이션, 이제 삼성 SDI, 요런 이제 배터리 중대형사죠. 배터리 대형사에다가 이제 납품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구조도 좋아지고, 포스코 케미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탄탄한 회사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차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 21선 밑으로 내려올 때, 아니면 혹은 정말 큰 양봉이 나왔을 때 그거를 상승하고 상승을 상쇄시켜 버리는 하락이 나오거나 이런 양봉 음봉이 나왔을 때 21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면서 나가시면 반드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